컵이 많아도 자주 쓰는 건 따로 정해져 있죠. 밤중에 깨서 물을 마실 때, 머리가 무거워 커피를 내려 마실 때, 아픈 날 꿀차라도 타 마실 때는 손에 잡히는 컵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컵이 화려한 컵은 아닐 때가 많은데요. 색과 형태가 특별히 아름다운 컵은 어쩌다 깨트릴세라 특별한 날에만 꺼내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끼는 컵이라 말할 땐 장 속에 든 그 아름다운 컵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상적으로 쓰는 컵들도 다른 의미의 아끼는 컵이라 볼 수 있죠. 그 컵들은 대체로 투박하거나 단순하고 잡기 편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어디 다를까요? 일단은 편안해야 자주 찾게 되죠. 무엇이든 담는 머그컵처럼 넉넉하고 편안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아끼는 컵이 있으신가요? 지금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을 바로 그 컵이겠죠? 나는 고이 모셔둔 컵일까? 아니면 늘 손이 가는 컵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10월 4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텐덜리였어요. 재즈 스탠더드 넘버죠. 이 곡을 오늘은 미국의 대규모 현악 오케스트라죠. 101 스트링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왠지 인사를 전하고 싶은 비오는 저녁입니다 하셨네요. 2052번 쓰시는 분. 또 조영진 씨 기다렸습니다. 오프닝 멘트와 시그널 음악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네,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뭐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또 많이 오긴 했는데 비가 이제는 좀 줄어든 것 같네요. 네, 시야가 모니터 상에 시야가 확보된 거 보면은요. 그리고 비 예보가 사실 뭐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보가 되어 있네요. 저녁에 그래도 미끄러우니까요. 운전,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사연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체코 출신의 작곡가,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인 다비드 포퍼의 곡입니다. 원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곡, 작품번호 62 가운데 총 3곡 가운데 두 번째 곡, 마을 사람들의 노래. 제목이 프랑스어로 되어 있어요. 샹송 빌라주아스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이탈리아 출신의 연주자들입니다. 안토니오 야니그로의 첼로, 안토니오 벨트라미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That's all I want from you. A sunny day with hopes up to the skies. Not a day that comes and dies. That's all I want from you. Don't let me down, or show me that you care. Remember when you give, you also get your share. Don't let me down, I have no time to wait. Tomorrow might not come, when dreamers dream too late. A little love slowly grows and grows, not one that comes and goes. That's all I want from you. A sunny day with hopes up to the skies, not one that comes and dies. That's all I want from you. Let me down, or show me that you care. Remember when you give, you also get your share. Don't let me down, I have no time to wait. Tomorrow might not come. A little love slowly grows and grows, not one that comes and goes. That's all I want from you.딘 마틴과 다이나 워싱턴이 1950년대 불렀던 곡입니다. That's All I Want From You라는 곡. 20여 년이 지나서 니나 시몬이 부른 버전으로 들으셨고요. 그전에는 체코의 작곡가 다비드 포퍼의 곡 마을 사람들의 노래 Chanson Villageoise. 이 곡은 안토니오 야니그로의 첼로, 안토니오 벨트라미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3331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 메시지로 정하신 곡 오랜만에 새음 문을 두드려봅니다. 나이 70에 뭘 한번 배워볼까 국립 끝에 캘리그라피를 알게 돼서 입문한 지 4개월 만에 전시회를 갔습니다. 함께 입문하신 림스켈리 60기 동문님들과 윤정수 교수님, 경문쌤, 선영쌤 감사드리면서 음악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모두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리버티라는 곡을 청하셨어요. 아넷 악스크빅의 노래, 그리고 페터 웨트의 테너 색소폰, 엘리사 허빅의 첼로, 그 외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하는데요. 노르웨이 출신의 가수입니다. 리버티라는 곡 들어보시죠.
They're picking stars like apples from the sky, threatening to throw them in the sea, so we won't have anything to gaze upon.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hat happened to that? What's going to take us home? Breaking like glass, but faith is hard like stone, sometimes so hard to see. When I down and forget this, you need to be telling me.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hat happened to that? What's going to take us home? What happened to liberty and the bridges we almost got done? What happened to that? What's going to take us home?
북유럽 뮤지션들의 연주를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November라는 곡이었어요. 이 곡은 노르웨이의 재즈 트럼펫터 마티아스 아이크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북유럽의 우수와 서정미를 들려주는 뮤지션이죠. 마티아스 아이크가 곡을 쓰고 연주했고요. 그 전에는 Liberty라는 곡, 자유라는 의미죠. 이 곡은 노르웨이의 싱어송라이터인 아넷 아스크빅의 노래,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고요. 그리고 페트르 베트르의 테너 색소폰, 엘리사 헤빅의 첼로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생일을 깜빡했어요. 아우, 그러면 안 되죠. 네, 급하게 수육 삶고 두 살 아가랑 아빠 기다리고 있어요 하셨네요. 손영보 씨, 이효정 그리고 손재나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하셨네요. 8374번 쓰시는 분, 네, 아유 그래도 급하게 빨리 또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김지혜 씨, 음악이 참 좋아서 행복해져요. 아기 반찬 만들며 듣고 있는데 좋은 음악이 나오니 문득 참 행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셨어요. 김지혜 씨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엘콘도르 파사 전해드리죠. 콘도르는 지나가고, 페루의 다니엘 알로미아스 로블레스가 쓴 곡이에요. 페루 민요를 바탕으로 쓴 곡입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이 노래를 또 부르기도 했죠. 이 곡 오늘은 네, 많이 들으신 연주입니다.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안데스 음악 연주 그룹 로스 잉카스의 연주입니다.
ti si puoi pigliare come sei. I tuoi difetti sono talmente tanti che nemmeno tu li sai. Sei peggio di una bimba capricciosa, la vuoi sempre vinta tu. La donna più egoista e prepotente che abbiamo conosciuto mai. Gra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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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나 큰, 큰이라는 의미죠. 토니 레니스가 쓴 곡이고 미나가 원래 불렀어요. 이 곡을 오늘은 나나 무스쿠리와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듀엣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나나 무스쿠리의 2012년 듀엣 앨범, 17명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작업한 듀엣 앨범에서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와 함께 호흡을 맞춘 그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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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소네를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로싱카스 안데스 음악 연주 그룹이죠. 그들이 연주한 엘콘도르 파사, 우리가 듣던 그 익숙한 버전과는 좀 다른 편곡이었죠. 2002년에 발매한 새로 낸 음반에서 엘 울티모 마지막이라는
앨범에서 전해드린 El Condor Pasa, 콘도르는 지나가고 였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5분입니다. 저녁에 찾아온 말 이어드리죠. 어느 건물에 마치 요정이 있을 것처럼 작은 나선형 계단이 있습니다. 1층에서 2층까지 가는데 나선이 6바퀴나 돌고 계단 한 칸의 너비가 채 5cm도 되지 않는 이 작은 계단은 바로 고양이를 위한 구조물이죠. 스위스 베른에서는 고양이가 가장 인기 있는 반려동물인데요. 고양이를 아끼는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베른의 주택가를 걷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집들에 고양이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베른에 거주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브리기트 슈스터는 바로 이 고양이 사다리를 조명하는 책을 펴냈습니다. 대체로 1층에서 3층, 높게는 4층까지 오르는 걸 돕는 이 사다리들은 색과 형태가 무척 다양한데요. 그저 널빤지를 덧대어 놓은 형태에서부터 접이식 사다리, 지그재그 사다리, 나선형 계단과 층층이 계단까지 생각보다 넓은 세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 사다리들을 눈으로 따라가 보면 고양이들을 위한 작은 출입구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주인이 창문을 열길 기다리지 않고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문이죠. 사다리와 문, 이건 반려묘들이 집 안팎을 자유로이 오갈 수 있게 돕습니다. 베른의 애묘인들은 바깥을 탐색하고 싶어하는 고양이들의 본능을 이토록 귀엽고도 다정한 방식으로 충족시켜주는데요. 그랬을 때 고양이들도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훨씬 낮아진다고 합니다. 사람과 고양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죠. 스위스인들은 우리에게 고양이를 더 잘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녁에 찾아온 말, 오늘은 더 잘 사랑하는 법이란 말 앞에 멈춰봅니다. 사랑하면 자세히 보게 되고 보다 보면 알게 되죠. 저 존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꺼리고 무엇을 갈망하는지, 고양이 사다린 그 갈망을 채워주는 사랑의 한 방식입니다. Qu'a eu la préférence
Et c'est en la chaussant, et c'est en la chaussant qu'il en fit la demande, qu'il en fit la demande. La belle si tu voulais, la belle si tu voulais, nous dormirions ensemble, nous dormirions ensemble dans un grand lit carré, dans un grand lit carré, couvert de toile blanche, couvert de toile blanche. Aux quatre coins du lit, aux quatre coins du lit, quatre bouquets de pervenche, quatre bouquets de pervenche. Dans le mi-temps du lit, dans le mi-temps du lit, la rivière est profonde, la rivière est profonde. Tous les chevaux du roi, tous les chevaux du roi pourraient y boire ensemble, pourraient y boire ensemble. Nous y serions heureux, nous y serions heureux, jusqu'à la fin du monde, jusqu'à la fin du monde. Il vécut longtemps, il vécut longtemps, dans un bonheur suprême, dans un bonheur suprême.브리기트 슈스터의 책 스위스의 고양이 사다리를 통해서 오늘 저녁에 찾아온 말은 더 잘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왕궁의 계단에서 오막 슈디발레라는 곡이었어요. 18세기 프랑스 미니오입니다. 이 곡을 이브 몽땅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이춘성 씨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아내와 늘 들어왔지만 특별한 날을 기념해서 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이들은 전기현 씨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자랐는데요. 어느덧 고2, 중2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에게 거룩한 생명이 선물로 태어났습니다. 50을 눈앞에 두고 있는 중년인데 셋째 딸아이가 오늘 아침 꿈처럼 저희 눈앞에 와 있었습니다. 산모의 건강에 감사하고 아름답고 예쁜 아기 덕분에 기쁜 하루입니다. 고생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하셨네요. 이틀 전에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늦둥이 딸이네요. 아주 예쁘게 무럭무럭 잘 자라길,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산모가 건강하시다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곡, 돌리 모음 곡, 작품 번호 56 가운데 4번 고양이 왈츠, 키티 발스를 전해드리죠. 프랑스의 자매 피아니스트죠. 카티아 라베크와 마리엘 라베크가 연주합니다.
고양이와 개의 그 귀엽고 또 사랑스러운 모습이 생각나는 곡들이죠. 방금 들으신 곡 아더 프라이어의 곡, 미국의 작곡가죠. 휘파람 부는 사람과 그에게 The Whistler and His Dog이었습니다. 스탠리 블랙이 지휘한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가브리엘 포레의 돌리 모음곡 작품 번호 56 가운데 키티 왈스, 고양이 왈츠 전해드렸습니다. 카티아 라베크와 마리엘 라베크, 프랑스의 자매 피아니스트죠. 그들의 연주였습니다. 장성웅 씨, 막히는 퇴근길 세움이 없었으면 어쩔 뻔 하셨네요. 네, 상상하기도 싫죠. 네. 퇴근길 막히는 퇴근길 좀 뭐 기분이 썩 좋지 않을 때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이런 편안한 음악들이 말이죠 싶네요. 4291번 쓰시는 분, 가을을 재촉하는 비 내리는 여기 이 시간에 조용히 듣습니다. 오프닝 인사에 머그잔 말씀하셔서 저도 국화차를 우려내서 마시며 듣습니다 하셨네요. 정말 편안한 풍경이 그려지네요. 고맙습니다. 449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메시지로 청하셨네요. 가을이 되니 고등학교 때 합창대회에서 들었던 이 노래가 듣고 싶어집니다 하셨어요. 네, 합창으로 많이 부르는 곡이죠. 에레스뚜, 그대는 1973년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2위를 차지했던 스페인의 보컬 그룹 모세다데스의 곡이죠. 젊은이들, 청춘이라는 의미의 모세다데스가 노래하는 에레스뚜입니다.
después de la tormenta, la calma reinará. Después de cada día, la noche llegará. Después de un día de lluvia, el sol se asomará. Y después de ti, ¿qué? Después de ti, ¿qué? Después de cada instante, el mundo girará. Después de cada año, más tiempo se nos va. Después de un buen amigo, otro amigo encontrarás. Y después de ti, ¿qué? Después de ti, ¿qué? Después de ti, no hay nada, ni sol, ni madrugada, ni lluvia, ni tormenta, ni amigos, ni esperanza. Después de ti, no hay nada, ni vida. Suele, no hay nada si tú faltas. Después de ti.스페인어 노래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신 다음엔 무엇이?
이제 더 이상 내 곁에 없는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상실감을 노래하는데 그게 그대로 뭐 가사는 못 알아듣더라도 그대로 느껴지죠. 멕시코 출신의 가수 크리스티안이 노래한 Después de ti que 였습니다. 라울 디 블라시오의 피아노 연주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곡이기도 하죠. 그 전에는 모세다데스가 노래한 에레스두 그대는 이었고요. 막히는 퇴근길 저도 새음에 감사드립니다. 윤보나 씨, 김영진 씨는 스페인어 배우고 나서 스페인어 노래는 다 나를 위로해 준다는 착각, 느낌 같은 게 있어요 하셨어요. 긴 연휴인데 못 쉬고 일도 하고 어제 오늘 중요한 회의를 잘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라 더욱 위로받는 기분입니다 하셨네요. 스페인어 노래 두 곡이 큰 위로가 되셨군요. 김영진 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하는 세상의 모든 음악. 새벽 1시 늦은 밤에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4일 수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운이 돋보여
귀에 익은 멜로디죠. 전인권이 작사 작곡하고 노래했던 걱정 말아요 그대라는 곡을 스페인어로 노래했습니다. Aquello que fue라는 곡이었어요. 그건 그랬던 건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곡을 두 스페인어를 쓰는 두 방송인의 노래로 들으셨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두 방송인이에요. 라라 베니토 스페인 출신이고요. 그리고 크리스티안 부르고스 멕시코 출신의 TV에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두 가수, 정식 가수는 아니지만 네, 이 두 방송인이 스페인어로 노래했는데 정식 가수 못지않게 노래를 잘하네요. 그렇죠? Aquello que fue 들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 가능한데요. 샵9310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마음이 많이 어지러운 저녁이네요. 음악으로 위로받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4360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 전해드리죠. Somewhere over the rainbow 영화 1939년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주디 갈란드가 불렀던 노래죠. 이 곡을 에릭 클랩튼의 버전으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에릭 클랩튼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기타 연주가 함께하는 곡 2001년 투어 라이브 버전입니다. 들어보시죠.
that's where you'll find me. Somewhere over the rainbow, bluebirds fly, birds fly over the rainbow. Why then, oh why can't I? Birds fly over the rainbow. Why then, oh why can't I? If happy little birds fly beyond the rainbow, why, oh, thank you.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Fly Me to the Moon이었죠. 프랑크 시나트라의 목소리가 생각나는 곡. 이 곡을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 람시 루이스가 이끄는 그의 트리오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964년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재즈 클럽 보헤미안 케이번스 라이브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Somewhere Over the Rainbow 에릭 클랩튼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기타 연주도 함께 했습니다. 역시 라이브 버전으로 들으셨습니다. 5459번 쓰시는 분, 저녁비와 함께 듣는 음악 좋습니다. 남편이 편한 비행단 생활을 정리하고 업무가 힘든 도시 근무를 선택해줘서 내 가족이 같이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해주고 싶네요. 송한민, 유민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하셨어요. 네, 예쁘고 행복한 가정 계속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샹송 가수,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뭐 자신이 부르는 노래는 거의 다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하죠. 바르바라의 곡인데요. 니 꺼거 비앙드가띠라는 말해주세요. 언제 돌아올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이 곡을 오늘은 오리지널 버전이 아닌 다른 연주로 전해드릴 텐데요. 프랑스의 클래식 피아니스트인 알렉상드르 따로가 이 바르바라라는 가수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앨범 한 장을 그녀를 위해 만들었죠. 그녀의 노래들을 다른 여러 뮤지션들과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모로코 출신의 가수, 프랑스 가수이자 배우인 힌디 자흐라의 노래, 그리고 프랑스와 살크의 첼로, 그리고 알렉상드르 따로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하는 곡, 노래를 영어로 불러서 제목을 영어로 썼죠. Say When Will You Return? 니 꺼거 비앙드가띠입니다. Many days have gone by and so many dark nights. Look at how long it's been since you told me goodbye. You said this voyage will be my very last. When I come back to you, we will forget the past. In the spring you will see I will be at your side. All the spring is sublime when the word comes alive. We'll go walking together through gardens in flower. And stroll arm in arm through the streets of Paris. Say, when will you return? Say, do you know yourself? And all the time that passes will The springtime disappeared a long time ago now. The leaves are falling with small curls around. To see Paris divine on a late autumn day. But then I must lay down. I swoon and I sway. I shake, I tremble. And as the song goes, I come, I go, I spin. I turn all so slow. Your mate haunts me. I whisper to you. And it hurts me so much. I don't know what to do.
Even though I love you and will love you always, I love none but you for the rest of my days. If you don't understand that you must return soon, you and I will become blue shadows on the moon. Then I'll take to the road, see the sea and the land, maybe find another sun to warm my cold hands. I am not one of those willing to die for love. I could never be a sailor's faithful wife. Say, when will you return? Say, do you know yourself? And all the time that passes will not will remain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안입니다. 밤으로 가는 길목, 음악이 전해주는 쉼표 하나, 저율의 시간. 우리 가곡 중에 그리운 금강산이란 곡이 있습니다.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금강산, 이 세 글자만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죠. 높은 바위산들이 제각기 솟아있는 이미지를 말입니다. 이처럼 노래 가사에 구체적인 지명이 언급되면 그 지명만으로도 머릿속에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명이 곡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기도 하죠. 세자리아 에보라가 부른 노스게라, 달콤한 전쟁이란 곡에도 여러 지명이 등장하는데요. 노래를 통해 조국 카보베르데의 문화를 세계에 알렸던 에보라의 노래 속엔 특정 해변과 화산, 계곡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지명들은 카보베르데인들에겐 반가움으로 다가오겠죠. 또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겐 이국적인 느낌을 줄 테고요. 그렇게 이국적인 지명이 등장하는 노래 노세게라, 달콤한 전쟁, 그 가사를 읽어드리죠. 오 카보베르데, 나의 숭고한 고통이여. 오 카보베르데, 나의 고통이자 열정이여. 당신의 가혹한 기후 속에서 내 삶은 피어났습니다. 내 가슴 속에 강철을 같은 의지, 내 품 안의 싸움을 위한 투지. 나의 사랑, 나의 전쟁, 나의 숭고한 고통이여. 오 카보베르데, 당신은 팔을 뻗어 내 피를 취하고 그 피를 당신의 땅에 뿌려 피어납니다. 머나먼 땅, 우리를 위해 바다와 하늘과 당신의 아이들과 함께 있는 당신. 평화롭고 달콤한 그 품 속에서, 오 그 기념일에 나는 빛꽃에서 쌍숑의 춤을 추는 꿈을 꿉니다. 마투꼬를 연주하고 싶어요. 율리앙 물가에서
산타 마리아 해변의 화산, 보아비스타의 볼 계곡, 니오 에우제니오의 모르나, 산타 마리아 해변의 화산, 보아비스타의 볼 계곡, 니오 에우제니오의 모르나. 오이 카보 베르데, 베케냐돌, 마스 소블림. 오이 카보 베르데, 베케냐 앙구스티아, 냐 파이샹. 냐 비다 나세, 디온 디사피오, 디보크림 인그라토, 본타 디 페, 파나 냐 페이토. Gosto pa luta, ponho minhas braços, mas quem a guerra, minha doce amor. Oi, Cabo Verde, bem quem a dor, mas sublime. Oi, Cabo Verde, bem quem a angústia, minha paixão, minha vida nascer. E um desafio de bom crime ingrato, vontade e fé, põe na minha peito, costo pra luta, põe nas minhas braços, boi que minha guerra, minha doce amor. Estende vos braços, vou tomar minha sangue, vou regar. Vou chorar, vou florir. Pão, terra longe, vem acabar para nós. Vou comer seu e vos filhos num doce abraço de paz. Ai. Naquele dia de festa, um tricolor, São João na Picos, um crebatu na Ribeira de Leão. Vulcão na praia, Santa Maria, Val de Paúl na Boa Vista, Morna de Eugênio na Nhoça Ninclão. Ai, naquele dia de festa, um tricolor, São João na Picos, um crebatu na Ribeira de Leão. Vulcão na praia, Santa Maria, Val de Paú na Boa Vista, Morna de Eugênio. Na nossa ninglau. Naquele dia de festa, um tricolor, São João na Picos, um crebatuque na Ribeira de Leão. Vulcão na praia, Santa Maria, Val de Paú na Boa Vista, Morna de Eugênio na Nhoça Ninclão. Vulcão na praia, Santa Maria, Val de Paú, na Boa Vista, Morna de Eugênio, na Nhoça Ninclão. N
노래 속 산타 마리아 해변과 폴 기에고, 줄리앙 물가가 어딘지는 몰라도 그곳이 무척 아름답겠구나 하는 건 짐작할 수 있죠. 우리나라의 애국가에도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는 가사가 있는 것처럼 이런 노래들은 애국심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율의 시간 세사리아 에보라의 노스 구에라, 달콤한 전쟁, 조국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곡이었습니다. 앙브로아스 도마의 오페라 미뇽 가운데 산막에 흐르는 아리아 그대는 아는가 따뜻한 남쪽 나라를, 꼬네티 르페이를 연주로 전해드리죠. 솔 가베타의 첼로, 찰스 올리비에리 먼로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의 연주입니다.
줄 마스네의 메디타시옹, 타이스의 명상곡. 아, 오페라 타이스 2막의 1장과 2장 사이의 간주곡이죠. 아, 그냥 명상곡이라고 많이 하죠. 이 곡 오늘은 크리스티안 린베리의 트롬본 그리고 페르 룬베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엉브루와스 도마의 오페라 미니언 가운데 그대는 아는가 따뜻한 남쪽 나라를 꼬네 듀르베이 곡을 솔 가베타의 첼로 찰스 올리비에리 먼로가 지휘하는 프라하 필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0609번 쓰시는 분, 세상의 모든 음악을 들으며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해서 함께하는 남편의 생일입니다. 저와 함께한 지 7번째 맞이하는 생일이랍니다. 10월 4일 천사의 날 태어난 우리 남편 시원씨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네요. 남편이 전기현님 팬이라서 참 좋아할 겁니다 하셨네요. 네, 시원씨 생일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아주 행복한 결혼생활 누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보기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트라비시아라는 곡 전해드리죠. 밀토 나슈멘트의 곡이죠. 이 곡을 두스 딜레망의 하모니카 그리고 밀토 나슈멘트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작곡가이자 기타를 비롯한 여러 악기를 연주하는 뮤지션 토드 버스턴의 곡, 그의 연주 트와일라이트 들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트라베시아, 브라질의 밀톤 나시멘토의 곡을 뚜츠 딜레망의 하모니카, 그리고 원곡자인 밀톤 나시멘토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오늘 끝곡은 이탈리아의 싱어송라이터 파울로 콘테의 동생입니다. 지오르지오 콘테의 니에 니에라는 곡, 이 곡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장유림, 기술 백종선,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Io mi aspettavo, sai da te, una risposta come il fu, e invece niente, invece no, un pugno in faccia era meglio, lo so. Io mi aspettavo, sai da te, qualcosa in più, qualcosa che non fosse una banalità, non fosse il solito scontato bla bla. Ti faccio i complimenti e ti lascio con i tuoi 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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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e. Avevi tutto per piacere, gambe sottili, un bel sedere, d'occhioni azzurri quasi blu, un seno enorme, un viso d'angelo tu, in ogni ambiente un figuro, sorrisi, invidia, profusione, ma che fortuna quello lì, portarsi a letto una stangona così, ma la conversazione me si riduceva dei 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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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e. Ti ho poi rivista alla TV, 10 anni dopo forse di più, un calendario e sopra tu, solite pose, un cliché déjà vu. Ci dica che progetti ha, posare nuda, ma perché? È stato imbarazzante o no? All'orizzonte un fidanzato ora c'è, una studiata pausa è, lo hai seppellito di g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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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e.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